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 공동 인터뷰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더욱더 빛내주고 계시는 주인공분들 소개해 볼 텐데요. 먼저 넘버스의 연출을 맡고 계신 김채봉 감독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넘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채봉 PD라고 합니다. 넘버스는 기본적으로는 오피스 드라마고요. 액션, 뭐 휴먼, 멜로, 약간의 멜로 같은 복합적인 장르가 좀 여러 개 좀 섞여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피스 휴먼극 액션과 멜로가 더해진 이 복합적인 드라마 넘버스 오늘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배우분도 인사와 함께 각자 맡으신 역할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옆에 계신 최린수 배우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재균 역할을 맡은 한재균입니다. 네, 한재균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네? 어떤 역할일까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양복이 잘 어울리는 남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옆에 앉아계신 아드님께서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원래 저기, 이런 뭔가 평범한 걸 싫어하시는 분이셔서 아무튼 저는 옆에 계시는 우리 최민수 선배님 한재균의 아들 역할이자 한승조 역을 맡은 최진혁입니다. 태일 회계법인의 부대표인 아버지 밑에서 저는 좀 약간 다른 결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좀 가치관이 많이 다른 부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충돌도 많이 생기고 거의 이제 아버지를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실 거라고 믿고요. 그게 아마 반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엘리트 부자의 소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김명수 씨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과 순발력을 가진 태일 외계법인 고려 출신의 외계사 장호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시차 무서운 줄은 알지만 세상 무서운 줄은 모르는 태일 외계법인 시니어 어쏘 진연아 역을 맡은 연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연아 역의 연우 배우님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리 배우님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호우와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자 승조의 옛 연인인 지수 역을 맡은 김유리입니다.